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의왕시가 지난 21일 의왕 학습레일 사업 거점 기관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의왕시가 지난 21일 의왕시청 고천동 평생학습센터에서 2022년 의왕 학습레일 사업 거점 기관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의왕 학습레일은 시민이 집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지식과 기술 등을 배우고 나눌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의왕 학습레일 사업의 파트너인 거점기관 대표자 30명이 모였으며 신규 거점기관과 의왕시와의 업무 협약 및 현판 수여, 기관별 프로필 사진 촬영, 사업 현황 및 계획 보고, 참가자 간 소통 및 교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신규 거점 기관들이 기관별 특성에 맞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담꽃협동조합 이지원 대표는 다른 기관에서 오신 분들과 참여 계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되어 든든한 동네 친구가 생긴 것 같아 뿌듯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현주입니다.